예, 앞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미르재단이 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10월 24일,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10월 24일 미르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그 서명한 사람이 차은택 감독과는 형 동생하는 그런 아주 친한 그런 사람으로 밝혀졌고요. 24일 날 임대차 계약서 계약하면서 5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이틀 동안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그 양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25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정경련에서 18개 그룹에 긴급 연락을 취합니다. 26일 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나와서 4시간 동안 서류에 도장을 찍느라고 매우 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26일 날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출장 서비스를 하게 되죠. 설립 허가서를 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27일 날 재단이 등록됐고 현판식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무슨 속전속결로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미르재단이 사무실 임대부터 현판식까지 단 3일 만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문체부의 이 과정을 확인을 했더니 장관도 정확히 그 과정을 알지 못했고요. 소명이 안 됐고요. 이 설립 허가를 담당했던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그 미르재단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다가 그것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일 때문에 이 일을 이유로 서울에 올라오게 됐던 것이고 장관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담당 직원하고 미르재단하고 설립 허가를 위한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그 이메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의혹을 이게 뭔가 있구나 하고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담당 주무부처 장관도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도 얘기를 못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고요. 사실 오랫동안 여러 부처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일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뒤바뀌어 버립니다. 늘품 체조가 그랬고요. 코리아 체조가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품 체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가 산자부에서 갑자기 담당 부처가 문체부로 바뀌더니 감독이 바뀌어버리고 예산이 증액돼 버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같은 모양의 일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곳에 항상 차은택 감독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문제는 담당 부처의 장관이나 담당 실국장 선을 넘어선 어떤 권력의 작용이 없이는 이렇게 전개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국민적인 의혹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 의혹의 핵심에 있는 차은택 감독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금에 역할을 했었던 이승철 부회장 반드시 나와서 재단 설립 과정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 갑자기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뒤바뀌고 예산이 증액되고 절차가 무시됐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의혹이 있고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고 반대한다면 오히려 이 의혹을 감싸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